네, 안녕하세요. 5월 28일 아침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파송하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이방인 공동체답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 파송입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울을 비로소 바울이라 불리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바로 여기서부터 불리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여행으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먼저 그들이 이두 사람을 파송하게 된 이유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이라는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인 뭐 전략이나 어떤 성장 이런 걸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이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처음 듣게 된그 성령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선택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기도함으로 이한 성령의 음성을 함께 사모합니다. 그 결과가 이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으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때 세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또뭐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능한 방법, 대표적인 걸로는 투표가 있겠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면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만 소수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안타깝게도 잃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교회다움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뭐 수긍되지 않는, 믿기지 않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어쩌면 이 모습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언제부터 우리는 합리와 정당성에 가려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점 또한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지도할 소위 뭐 지도자격의 사람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 교회의 공동체가 더 커지게 되니까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라 할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을 동시에 선교사로 보내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허나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이두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거짓 술사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의 괴계를 물리치게 되고 이 서기오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리더의 부재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내보내는 교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방 교회, 또 그들의 선교사 파송, 또 파송된 선교사의 활동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시고, 보내시고, 또 일하셨습니다. 지도자를 떠나보낸 교회는 성령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가상현실 같은 이 스토리.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것은 바꾸고 부조리한 부분은 솎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일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의 교통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